안녕하세요 여러분, 건희입니다. 제가 내일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머리 조금 세팅을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여성분들도 많이 프로그램을 보시겠지만 또 남성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남성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팁을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남자는 머리빨 아니겠습니까? 머리빨. 저도요. 일단은 남자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드라이기를 사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드라이기. 머리를 잘 안 말리고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왁스가 잘 안 먹어요. 여기 옆머리가 남자분들은 뜨잖아요. 두피에다가 열을 대게 되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손에다가 열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분들도 여자 못지않게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스타일링 할 때. 그죠? 사실 이렇게 드라이만 잘 해놔도 80%는 한 거예요. 왁스는 처음에 쓰실 때 여기 손톱만큼 뭉치는 거 없이 손에다 다 전부 펴주세요. 손에 거의 안 묻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펴주시고 앞에부터 바르시면 이렇게 떡이 져버리거든요. 양이 많아서 뒤에부터 약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골고루 골고루 볼륨은 볼인데 볼륨은 이렇게 살려놨다가 죽여야 되거든요. 볼륨은 살린 다음에 죽이는 건 쉬운데 죽인 다음에 살리는 건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볼륨을 죽여가면서 스타일을 잡으면 돼요. 디테일한 거는 스프레이를 뿌리고 난 다음에 약한 걸로 디테일한 걸 조금 올려주시고 이렇게 딱 발라주시면 어때요? 우와. 요즘은 짧은 머리 여성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어, 맞아요. 저거 맞아요. 팁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왜요? 또 멋있어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한테? 네. 잘 어울려요 이런 스타일이 제가. 좀. 네. 건희님 팬이에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한 번 TV 프로그램. 오! 이제 오사카에 되게 큰 헤어 팀이고요. 여기는 저희 팀.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월드 클래스. 누구죠? 가수다. 제가 이제 저기 와 우리 DJ로 준영 씨를 초대했어요. 생얼에 굉장히 아, 이따 다시 찍자. 아니 아니 그렇게 리허설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 저 뒤에서 저 아저씨가 지금. 언니네요. 어디 저 언니가? 네. 제 여기서 맥. 오 정말. 매그베이비 언니. 안녕하세요. 정말 핫한 신상. 핫한 신상 템만 갖고 있는. 맞아요. 우리 녹화 끝나고 맨날 백화점 가게 만드는 그분. 아. 시계랑 양말에 신부야 캔디에 신부 축하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BFB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야마자 김. 자, 네. 안녕하세요. 김재정 씨.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재정 씨. 남자.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 같아. 그러니까 다른 오늘은 셀프자랑 아니고 되게 멋있는 모습 보여. 진짜 멋있어. 이런 모습. 그러니까. 맞아. 이런 모습 역시 남자는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섹시해. 섹시해 보이는. 네, 진짜 멋있어 보여.